그러면 두 번째 2교시입니다. 미끼와 밑밥의 운영법. 미끼는 어쨌든 해당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를 써라. 하지만 제주는 대부분 새우에 크릴에 적용되기 때문에 크릴을 쓰시면 좋고요. 밑밥의 운영법만 해도 사실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딱 실생활로 지금 잠깐 말씀 나누면서 했는데 혼자 가가지고 크릴을 던졌더니 그냥 다 뜯겨가지고 하나도 낚시할 수 없더라. 그게 현실이에요. 잡어가 뜯겨있게 되면 내 새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대게돔을 잡느냐 못 잡느냐, 오늘의 성과는 잡어를 분리하느냐 마느냐, 또는 그 잡어를 통과해서 밑에 있는 뱅에돔까지 내 체비를 내리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빨리 내리는 방법은 하나 있죠. 왜냐면 추를 두껑을 달아가지고 쭉 내리면 되는데 희한하게 뱅에들은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이 납을 달아버리면 제로치로 해가지고 그냥 무게로 새우 정도 내려가는 속도로 내려가야지 납을 쭉 내려가면 절대 또 입질 않아요. 그런 낚시를 하실 적에는 잡어랑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분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밑밥으로 분리를 많이 하죠. 앞쪽에다가 두 번, 두 주고 던져요. 근데 던질 적에 이렇게 살짝 던지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들은 파장으로 막 파장.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말이에요. 잡어를 던질 때 툭 던지는 거다 밑으로 땅! 땅 때려주면 먹이는 고기가 쫙 달려오고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그 근처에 있는 고기는 쭉 타는데 멀리 있는 애들은 좀 늦게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이 앞에다가 잡어를 모아놓고 보통 이게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의 정석 그 책처럼 잡어 분리의 정석은 보통 밑밥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여기다가 빵빵 두 번 터뜨리거나 한 번 터뜨려서 이렇게 쭉 오게 만들고 내체비를 멀리 던져서 이렇게 새우를 떨어뜨리게 하면서 이제 내체비가 어느 정도 그 수심층에 도달했을 때 내가 밑밥을 내 거에다 하나 던지는 게 그냥 정석이에요. 찌낚시의 잡어를 분리하는 정석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면 정석이 말고 또 뭐라 해야 차석은 뭐냐면 빵가루 조법을 씁니다. 제가 어제 써놨을 거예요. 빵가루 조법. 빵가루를 뿌리고 내 새우를 뿌리고 하는 방법. 근데 제주도에서 잘 안 먹히더라는 거죠. 육지에서는 잘 먹히냐고 하나 봐요. 왜냐면 잡어가 남해 권이나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남해는 조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우리 같이 섬이 많고 나도이니까. 근데 제주도에는 안 먹혀요. 제주도는 빵가루 조법 쓰면 안 잡힙니다. 일단은 주변에 낚시꾼들이 너무 많아. 거기다 크릴을 뿌려도 된단 말이에요. 내 빵가루에 현혹돼서 올려놓은 게 없어요. 크릴 냄새 맡고 글로 달아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여기다 안 썼는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새우를 아끼겠다고 여기까지 온 기름값은 생각 안 하시고 새우값을 아끼겠다고 새우를 안 사고 빵가루만 한 두 개 해가지고 남은 새우 끼면 잘 잡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왜 안 되냐면 얘네들이 크릴을 먹어야 겁대가리를 확 상실해요. 빵가루를 먹으면 얘네들이 흥분을 그냥 쉽게 가라앉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크릴을 많이 넣고 배가 불러야 애들이 그걸 확확 물고 들어가지 빵가루만 죽어라 뿌려줘서 난 새우 하나니까 내 거 빨리 먹지 않아? 새우 하나잖아요. 빵가루만 뭉쳐가지고 막 뿌리고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집어를 가장 효율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크릴입니다. 집어를 하는데 최고다 크릴은. 그리고 나도 크릴을 쓰기 때문에 똑같이 내려가서 똑같이 보이는데도 최고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해보니까 팔에 일단 긁어서 먹으세요. 팔에 갯바위로 그 팔에 붙었어요. 팔로 쫓쪽해서 팔에 일단 모시고 팔에 농축액이 또 팔아요. 인터넷에 제가 조만간에 갔다 왔고 농축액으로 그 다음에 새우 크릴 쫙 짜요. 그리고 크릴 성분이 많이 들어간 비싼 빵가루도 따로 있어요. 5,000원짜리 빵가루 2,000원짜리 말고 맨날 보는 여기는 안 갔다 놨는데 제가 따로 그런 빵가루 따로 있어요. 그걸로 만들어요. 정단. 그리고 거기다 또 뭘 넣어주냐면 이 비싼 V10 이게 9,000원이에요. 이게 비싸죠. 9,000원이에요. V10이랑 V9 좀 크기도 더 작아요. 예쁜구나. 어쨌든 저 비싼 파우더도 섞어줘요. 왜냐면 향이 나거든요. 파우더에서. 그걸 섞어줘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숙성을 시킵니다. 전 냉장고 실제로 숙성을 시켜요. 이렇게 딱 그 뭐라고 하지? 지퍼라. 지퍼백인가. 일단 숙성을 나락 시켜요. 그럼 말랑말랑해서 마치 그 칼국수나 뭐 난두 만들 적에 숙성하듯이 한 2, 3일 정도 냉장실에 숙성을 해놓으면 또 말랑말랑한데 대신에 수분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할 적에 빵가루를 섞어서 그때 좀 수분을 날려줘요. 빵가루가 겉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수글수글 물에 들어가고 떨어져요. 빵가루가 딱딱. 그럼 잡어들이 제일 좋아해요. 원래 빵가루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 거는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누가 말하는 거는 빵가루 미끼법이고 섬은 삶을 포인트, 들물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딱 가니까 몇 시간 딱 낚시하고 그냥 좀 프리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피곤하면 핸드폰 하고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펜션 예약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딴짓 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나올 때만 하는 거죠. 그냥 가는 약실 가는 이유는 고기도 고기지만 경치도 좋고 힐링도 되고 이런 이유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모르고 혼자 가면 한 2만 5천 원, 3만 원 내고 일단 낚시에 밑밥까지 한 5만 원 날아가는 거야. 기름값까지 한 7만 원 날아가는데
전투적으로 하죠. 섬에서 조류 날아가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막 던져 이 사람 저 사람 막 뿌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돈 벌이고 낚시 고기를 못 잡고 처음이나 그렇겠지. 다음에 뚝방 그 다음에 또 그 뚝방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시면 확률이 좋죠. 일단 저는 먼 데는 못 가요. 하지만 가장 좋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차기도 포인트. 겨울철에 낚시를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예요. 겨울철에 등바람을 치면서 북서풍을 등지면서 할 수 있는 곳은 이 도모, 신창 이쪽밖에 없습니다. 차기도. 아주 정말 낚시인에는 최고의 우리가 명당 포인트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양한 밑밥 포인트가 있으니까 잡어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집요하게 밑밥을 내가 제조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일단은 편하고 잡어와 싸우기 싫어서 그거예요. 계속 던져야 돼. 새우 던지면 또 해서 또 해서 아 뭐 들어가고 땡기면 각재기 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재밌죠. 각재기 막 재밌어요. 여자분들은 막 야 이 각재기도 손맛이 기가 막히다. 고등어 잡으면 막 발발 떨리니 몇 번 해보라고 하세요. 한 서너 번 하면 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떡밥채비 빵가루 조법을 쓰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예민한 찌를 쓰지 않으면 잡힐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새우를 달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안 달면 살짝 뜨는 정도의 그런 무게감으로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넘어오는 이 크기예요. 경단의 크기. 처음에는 잡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큼직하게 해도 돼요. 찌로 치면 거의 한 이만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잡히겠냐? 잡혀요. 잡혀요. 의외로 가면 잡어들도 많고 여름철에는 굵직하게 이만하게 던져놔도 찌만 거기에 맞춰야 되죠. 대신에 훅 잠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로째 썼는데 이만큼 두 개 딱 따르면 징중중 잠기니까 아직은 잠길 채비를 할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채비도 그렇고 그래서 크기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작은 뱅이로 잡으시려면 손톱만하게 이렇게 작게 최대한 작게 하면 금방 잡아요. 쉽게 잡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작게 써야 돼요. 뱅에 바늘은 무조건 작아야 돼요. 뱅에는 입이 작아요. 잡아보세요. 뱅에 입이 많아잖아요. 어쨌든 뱅에도 낚시 바늘은 작아야 된다. 너무 작으면 안 되지만 생각보다 내가 생각보다 작은 바늘로 해야 되니까 경단도 그렇게 작게 하면 좋습니다. 자 밑밥의 운영. 자 동조. 동조는 간단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걸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예요. 밑밥을 뿌려주면 그 밑밥의 속도에 맞게 내미끼도 내려주는 게 동조고요. 여기 말하는 동조는 밑밥꾼이 특히 뱅에돔은 띄우는 밑밥이기 때문에 퍼져요. 감성돔은 밑으로 줄줄줄 곡물이 많기 때문에 가라앉고 뱅에돔 밑밥은 딱 던지면 쫙 퍼져요. 그러니까 뿌연 연막을 형성하거든요. 이 연막이 포인트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연막이 사라질 때는 입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뱅에돔 낚시는 그 밑밥 주거도 좀 작아야 돼요. 15cc 요만한 15cc거든요. 네, 이게 15cc네요. 15cc 미디움이 24cc고 이게 스몰이거든요. 밑밥 주고 이렇게 작은 밑밥으로 연막탄을 쓰더니 빵빵빵빵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 놓고 내 걸 채비 던지는 게 중요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연막탄이 사라지잖아요. 쫙 녹색이 사라져. 그러면 입질하던 것도 없어요. 그러면 승부가 언제 갈린다? 처음에 밑밥 던지고 거의 1분도 안 걸리지 한 30초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뱅에도 계속 뱅에도 낚시하는데 잡고 있는 거는 굴에 잡는 거예요. 굴에 일반 뱅에도 해질 때 밑밥 뿌리고 얘는 걔네들 바닥에 주로 돌아다니고 구멍에 나와서 잠깐 먹고 들어가니까 걔네돔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잡았을 때 딱 잡고 한 방을 노리는데 그 긴꼬리 뱅에돔은 완전 달라요. 그때 설명드렸지만 긴꼬리 뱅에돔은 군집성을 띄어서 식성도 좋고 숨만 오르면 위로 막 피어오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긴꼬리 뱅에돔은 그냥 내채비 던지고 밑밥 던지면서 그때 승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냥 30초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꼬리 뱅에돔은 연막탄이 다 사라지고 조류 때문에 막 쫙 찌가 흘러갔는데 회수를 안 한다. 그거는 안 잡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낚시를 잡을 시간은 물놀이 타임 잠깐 2시간에 폭발적으로 있자리 오잖아요. 안 놀다가도 그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잡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뱅에도 바로 회수, 바로 회수, 연막탄. 그래서 어디다 던져야 되느냐, 조류를 보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뱅에도 완전 달라요. 뱅에도는 위에 연막탄을 쫙 뿌려놓고 그 연막탄 안으로 내가 집어넣어요, 새우를. 그러면 걔네들 의심 없이 막 먹다가 정확한 그 동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벗어나면 오히려 그렇게 중간에 땡 매달려 있는 새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 같이 차라리 그때 내려가죠. 투제로 써서 같이 연막탄이 없다면 줄줄줄줄줄 같이 내려가줘야 집을 확률 맞지. 연막탄도 없는데 거기 땡 해서 얘가 좀 약간 좀 비리비리한데 그래서 딱 불지 않는다는 거죠. 최상의 동조를 주한 조건은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파악해야 돼요.